자, 여기는 종각 바로 근처입니다. 자,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저기 옛날 문종과 중심 상점 유기전 거리. 조정으로부터 전매특권을 부여받아 사전에 국가 수요품과 곡물 등을 조달한 여섯 종류의 큰 상점을 유기전이라고 한다. 이들 상인들은 금난 정권이라는 독점적 상황권을 가졌다. 길에서 난전이 즐비했다. 한양의 상징 육저거리. 경복궁 남쪽 정문인 광화문 앞에 커다란 대로를 설치하고 좌우에 의정부와 육조 등 주요 관청을 배치했다. 조선에서 가장 넓은 길인 동시에 한양을 상징하는 길이기도 한다. 여기가 아주 그냥 그 조선시대 때 부유한 상인들이 장사를 하던 바로 그 거리입니다. 여기보다 조선시대 청진지구, 오늘날의 종로의 북측지역에 해당하는 청진지구 일대는 길가에 시전행랑이 즐비한 운종가가 들어서고 경복궁민 육조와 인접했으며 의금부, 수진궁, 사복시, 재용감 등 관영시설이 위치해 있었다. 이처럼 관청과 시전의 배후지였던 덕분에 천진중 일대에는 시전의 부유한 상인들과 관청에서 직책을 맡았던 중인들의 주택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자, 여기가 청진동 삼정가. 어우, 뭐 빌딩이 들어서가지고. 자, 청진동 상점가. 자, 여기가 1400채 이상의 거대 시장이 있었던 바로 그 종로거리입니다, 여기가. 자, 좌측 앞에는 종각이 보입니다. 자, 청진동 상정가를 지나왔고, 자, 지나오니까 여기 또 조선시대 수자원, 운물, 청진동 팔지구 운물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피맛길과 피맛 이끼리 만나는 곳에 발견되었다. 청진 팔지구 운물은 축조 방식과 재료가 우수하고 특히 남쪽의 배수로의 보강을 위해 2단 이상의 판재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또 운물 주변에 박석을 깔아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운물의 접근성을 높였다. 1426년 세종 8년에 세종은 한양의 각 관청에 운물을 두 개씩 파서 물을 저장하라는 명을 내려 국가에 만든 횡랑과 인근 화재에 대비하였다. 나라의 운물이었던 청진 팔지구 운물은 도성민의 식수 확보에도 도움을 주었다. 자, 이게 바로 운물. 지금 여기 설명이 나오는 바로 그 운물. 조선시대 수자원 운물. 저기 피맛골 보인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새롭게 단장된 피맛골. 옛날에 그 피맛골의 그런 맛은 안 나는데 이제 새롭게 바뀐 피맛골. 자, 여기가 바로 피맛골. 자, 완전히 피맛골은 이제 빌딩에 둘러싸였어. 그래서 옛날에 그 피맛골의 그 전경은 이제 볼 수가 없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피맛골. 야, 완전히 빌딩 속에 둘러싸였어. 자, 피맛골이 그 왜 피맛골이냐? 자, 이 피맛골은 옛날에 여기 바로 앞에 길 거리에 옛날에 그 왜 양반들,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제 그 높은 산 지나가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뒷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피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피하고 들어오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쪽에 이제 음식점이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쪽에 말을 피해서 들어온 길, 곳. 그래서 여기가 피맛골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가. 큰 길에 막 워낙 이제 말들이 많이 지나가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일로 피해 들어온 거야, 골목으로. 그래서 여기 피맛골로 들어와서, 자,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었던, 그래서 이제 피맛골. 원래 피마, 말맛자인데, 이제 맛자로 바뀌었다. 어떻게, 발음상. 피맛골.
자, 여기가 바로 지금은 이제 변해버린 피맛골. 어, 씨, 완전히 뭐 빌딩 숲이다. 빌딩 숲이야.